자, 보랏살이 구경하세요. 보랏살이. 이렇게 해서, 일로 해서, 일로 해서, 요리, 조리, 여기까지. 이렇게 해갖고, 이건 무편집이에요, 무편집. 무편집. 근데 딸 때는 안 돼서, 하늘비는 따지 않고, 다음 사람 따가게 놔둘게요. 와, 저 보세요, 저. 저기를 보세요, 저기를 보세요. 여길. 와, 대단하네, 대단해. 근데 너무 작아. 너무 작아. 일주일 후에나 와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작습니다. 고슴도치 가족, 소풍 갑니다. 하나, 둘. 하나, 둘. 고슴도치 가족이 소풍을 갑니다. 야, 보라, 보라색, 보라색 고슴도치가, 소풍을, 김밥을 싸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일로 해서. 이쪽으로 해서. 와, 소풍도 멀리 가는구나. 고슴도치야. 응, 고슴도치. 보라색 고슴도치더라. 뭘 싸갖고 가니? 응? 아, 쌀이버섯 볶음밥? 이야, 이 고슴도치들이 쌀이버섯, 돼지고기 쌀이버섯 볶음밥을 싸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응? 돼지고기? 이 보라색 쌀이들이 돼지고기 넣고 볶으면 맛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돼지고기, 쌀이 볶음을 가지고 간대요. 돼지고기, 쌀이 볶음. 말이 된다고요? 에이, 야, 뭐 이렇게 길게 났냐? 이렇게. 야, 와, 저 밑에까지. 저 밑에까지. 이야, 여태 태어나서, 아우, 일로 한 바퀴를 돌았어요. 뺑 감았어, 감았어. 주말이지 아주 오래. 버섯 대풍년입니다, 대풍년, 대풍. 대풍. 이야. 해서 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아주 와 정말 야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감탄사가 야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해. 야 일로 해갖고 아주 이렇게 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안에도 전부 다 버섯이에요. 다 버섯.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고슴도치가, 보라색 고슴도치가 소풍을 가는데, 반찬은 돼지고기 볶음 반찬이랍니다. 돼지고기 볶음 반찬. 이렇게 해서. 일로 해서, 아, 일로 해서, 일로 해서, 이쪽으로 해서, 아, 이 밑으로 해서, 이 밑으로, 저 밑에까지, 저기 보이죠? 저기까지, 저기까지인데, 저기까지 못 찍어드리고, 아, 저기까지 못 찍어드려요. 못 찍어드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아주 산을 뒤덮었습니다. 뒤덮었어. 보라싸리가. 보라싸리가 산을 뒤덮었습니다. 뒤덮었어. 야, 아주 대풍이네, 대풍. 올해 보라싸리 대풍입니다, 대풍.
저기 저 말굽도 보이네. 말굽 좌쪽에 저 말굽도 보여. 말굽, 말굽이 그 밑에 거는 벌써 누가 따갔고, 위에 거하고 그 뒤에도 있네. 저 뒤에도, 저 뒤에도 있습니다. 말굽이. 아, 쌀이가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안 나오는 데가. 이렇게 아무 데나 가도 나와. 이렇게 이제 우리 집 앞에서도 나올까 겁나네. 응? 집 앞에서도 나올까 겁납니다. 아무 데서나 나와. 아무 데서나. 아, 쌀 거는 없고 여기까지 이렇게 쌀 거는 없고 그냥 돌아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라 그랬는데 여기도 나와 있네. 이렇게. 와, 정말. 아, 신비롭습니다. 신비로워. 오늘은 여기까지 찍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왕이면 구독이라는 버튼도 눌러주시면 아주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흰털 깔때기 버섯이라 그랬나요? 흰털 깔때기 버섯이 아우 아주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꽃송이가 있나 하고 이 잣밭 속에 들어왔는데 이게 참나무 밭 속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야, 여 보세요. 잣나무 밭 속에도 이렇게 잣나무 밭 속에도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나왔습니다. 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엄마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야, 올해 이게 뭐 흰털 깔따구 버섯 일명 임시명이래요. 임시. 임시를 그렇게 부르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이름을 땅, 너는 땅 느타리야 하면 땅 느타리고 너는 검은 털 버섯이야 그러면 검은 털이 되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이 우리 동네에서는 하늘빈의 동네에서는 백색 버섯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백색 버섯. 백색 버섯. 와,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흰색 흰털 깔따구 버섯이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해서 일로 해서 이렇게 났습니다. 아, 애인이라도 있었으면 애인이라도 따다 주겠구만. 애인이랑 쪼개진 지가 오래돼가지고 따다 줄 수가 없네. 예, 흰색 깔따구 버섯을 찍어봤습니다.